봄 기운이 물씬 풍겼던 하루였습니다.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겠는데요. 특히 내일은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전에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.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.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는 오후에 구름이 많겠는데요.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1도,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.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니까요.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온화한 봄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.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데요.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외출 자제 등 방역 수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.